Agui Jim or Agu Jim is a Korean Jim dish made with blackmouth angler, the fish known as agui in Korean. The name of the dish is usually translated as braised spicy angler. The dish is seasoned with hot chili pepper powder, doenjang, ganjang, minced garlic, and chopped scallions to make it spicy and hot. 한식전문 배달앱 고고투유앱의 아구 이야기. 그리고 아구찜. 아기찜 스토리 물결표. 첫 번째 아구의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와 콩나물을 매콤한 고추장 기반으로 볶은 요리. 순천을 비롯한 몇몇 전남과 경남 쪽에서는 아구찜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쪽 명칭이 더 유명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구찜이라고 부릅니다. 콩나물찜이라고도 합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나오는 아구찜은 콩나물찜이라 부르는 게 적절합니다. 아기 외에도 다른 해산물, 미더덕, 새우, 조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물찜과 동일한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찜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실제 조리법에서는 찜통에 찌는 방식이 아니라 후라이팬에 볶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애초에 찜이라는 조리법이 국물이 적게 남을 때까지 조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구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를 이용한 요리가 대중적으로 퍼진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짧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아기의 식용에 대해서 특별히 서술한 바가 없으며 자산어보를 다룬 책인 현산어보를 찾아서에서도 아기 요리의 대중화는 실질적으로 마산의 아기찜이 최초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아기쯤의 스토리텔링과 이를 소개한 허영만 화백의 식객이 유명해지면서 이로 인해 아기를 최근에서야 먹기 시작한 생선이라는 것이 널리 퍼졌습니다. 아기가 잡히면 어부들이 못생겼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다에 다시 던져버려 물턴벙이라 불렸다고 하지만 황교익의 말에 따르면 뻥이라고 합니다. 경남 마산의 어떤 할머니가 그물에 잡힌 후 한구석에 쌓여서 처치 곤란해진 아기를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자의 콩나물. 미나리, 고추장 등을 넣고 맵게 조리를 해 먹었더니 맛있다 하여 현재의 아기찜이 나온 것입니다. 라는 스토리텔링이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아기찜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수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마산식 아기찜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마파두부도 그렇고 떡볶이도 그렇고 의외로 동네 할머니들이 제이미 올리버니 고든 램지니 하는 범세계적 셰프들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구한 말부터 일본인 상권이 강했던 원마산 지역에서 어획고의 상당수를 일본인에게 강탈당한 후 남은 찌끄레기 생선 중에 아귀가 많았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이를 두고 요리해 먹던 것에 스토리가 붙은 것이 현재 알려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인지 마산은 아귀의 메카로 통합니다. 다만 의외로 마산을 강조하는 집은 별로 없다. 굳이 찾자면 신사역 인근의 아기찜 골목에는 원조 마산이라고 붙여놓은 가게가 몇곳 있습니다. 다만 마산의 아기찜은 반만 말린 아기를 쓰는 등 요즘에 쫄깃한 아기찜과는 다른 음식이며 이 때문에 서울에서 원정운 식도락객들이 외려 입맛에 안 맞아하는 경우가 상당수. 현재의 생아기를 쓰고 농말로 걸쭉하게 만드는 방식은 인천이 원조라고 합니다. 지금은 생아귀찜이 대세라서 동네 아구찜집은 거의 다 생아구로 전환하는 추세고 마산 지역의 아귀찜 가게도 말린 아구와 생아구가 거의 반반입니다. 오로지 오동동 아구거리만이 말린 아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산 지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이미 아구를 중국집 배달음식처럼 먹었고. 근래에는 인기가 제법 많아져서 짜장면이나 치킨처럼 아구찜을 배달해서 먹는 야식 배달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치킨이나 짜장면처럼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구찜은 기본적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는 마산이나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한산한 시골에 가도 아구찜 배달해주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귀찜은 상당히 매운 편이다. 해물찜도 마찬가지. 사실 해물찜과 아기찜의 구분은 들어가는 해산물의 종류만 다를 뿐 동일한 요리라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기찜을 하는 집은 해물찜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기찜 전문점의 경우 수족관까지 갖춘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해물찜 맛은 아기찜만 못한 경우가 상당수. 아기찜 전문점이면 아기는 어지간하면 생아기를 쓰지만 해물은 냉동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둘의 차이가 팍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아기찜이야 아기와 미더덕만 신선한 걸 쓰면 되나, 해물찜은 게 새우 미더덕 낙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데, 그중 한두 가지만 저지리거나 신선도가 떨어져도 전체 맛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기찜은 좋고 실코가 꽤 갈리는 음식입니다. 일단 매운 것못 먹는 사람은 멀리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아기의 느낌 때문입니다. 아기살은 흰색에 탄력이 강하고 담백하여 다들 잘 먹는 편이지만 껍질과 잎, 대가리, 지느러미 부근 살은 점액질이 붙어있고 연골이 뭉쳐져 있어 미끈덕하고 늘어지는 느낌이 있으며 모양도 징그러운 편이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아기찜 집에서 해물찜을 같이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건 그런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보신탕 또는 개장국집에서 재료 빼고 나머지는 같은 염소탕이나 토끼탕을 같이 팔던 것과 이유가 같다. 덧붙여 생선 요리이므로 수시로 뼈를 뱉어야 하고 고추장이 많으므로 이에 고춧가루가 많이 끼게 됩니다. 아주 매운 음식으로 먹으면 땀이나 머리가 흐트러지고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면문의 공적인 자리나 연인, 호감이 있는 이성과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의 호불호를 떠나서 아기찜에 거부감이 없더라도 아기찜을 안 사먹는 사람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 대비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 아기찜에 아기 살전보다 콩나물이 훨씬 많기에 아기찜이 아니라 콩나물찜을 먹는 것 같다는 병이 많습니다. 아기찜을 다 먹고 나서 남은 콩나물과 양념을 이용해 볶아 먹는 볶음밥은 남부 지역에는 원래 없었고 인천이나 서울 등에서 발달했으며 2000년대에 오히려 마산 쪽으로 역수입되었습니다. 아니면 가열해서 밥을 볶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은 양념에 사리를 비벼먹기도 합니다. 사실 아기찜 집 중에서는 불판이 없이 요리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볶음밥 대신 사리만 제공하는 집도 드물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볶든 비비든 이맛 또한 별미입니다. 아기찜과 곁들이는 술은 대부분 소주나 소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운맛 때문에 부드러운 맥주와 곁들여 드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아기 대창만을 이용한 대창찜을 별도 메뉴로 파는 곳도 있습니다.